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그 얘기를 했어요. 순도와 온도와 동기부여는 같은 건데, 지금은 99.999도, 가 되는 아이들만 인공지능하고 협업이 가능해요. 근데 순도, 온도, 동기부여 99.9라는 건 뭐냐? 어떻게 저런 인재가 저렇게 뜨거운 인재가 만들어지느냐? 뜨거운 아이가. 첫 번째는 3세, 8세 사이에 두뇌 안에서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것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게 뭐냐면, 하니까 재밌네? 이게 보상이에요. 내가 체험해보니까 기쁘네? 이 보상인데, 이 최초의 이 결정을 다른 사람이 정해준 걸 하게 되면, 정해준 체험이나 정해준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보상이 현저하게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시킨 적이 없고, 얘가 어쩌다가 그냥 동기부여가 그냥 된 거예요, 뭔가에. 근데 그냥 됐다라는 게 그게 천명인 거야. 환경으로부터 얘가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환경 변화를 통해서 아이의 욕구가 어느 길로 흘러갈지를 설계해주는 일밖에 못해요, 부모는. 간접적인 지원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간접적인 지원. 근데 그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간접 지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첫 번째 간접 지원이 뭐냐?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첫 번째 간접 지원은 바로 엄마 자신의 두뇌를 창의적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환경. 즉,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은 팔자 말고, 얘가 타고난 DNA 말고, 후천적으로 변화를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환경을 말합니다. 그첫 번째 환경이 엄마 두뇌부터 창의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아이들의 두뇌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강도가 가장 강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영혼을 조각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이들이 영혼이 있는데, 이제, 영혼이 아름답게 이제 조각이 돼야 되는데, 엄마의 말 한마디는 도끼들하는 게 도끼.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도끼. 엄마의 말 한마디. 무심결에 엄마가 한마디 내뱉은 것은 도끼라서, 땅두번 치면은, 엄마의 말 한마디는 한 이만큼 파여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학원하고 학교를 보냈네? 막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학원 선생하고 막 학교에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조각, 그거 아시죠? 이거. 조각할.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거야. 이거예요. 근데 엄마는 도끼야. 이만해. 엄마는 이거고 선생은 이거예요. 한마디가.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랑의 크기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럴드 마우니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데, 시중에 3세에서 7세 사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에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어요. 그 부분은. 아,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애들은. 자, 그래서 이걸 끊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엄마가 죽어버려야 돼. 끊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래요. 엄마가 사라져버려야 돼. 근데 집 나가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집 나가는 걸로 해결이 안 돼. 왜냐면은 왜 해결이 안 되냐? 엄마 두뇌 속에 엄마가 임신했을 때 뉴런이 나와요, 뉴런이. 아이 임신했다는 뉴런이 나와. 이렇게 여기 혈관 치밀 이응부라고 이게 벌어져 버려요, 임신을 해버리면. 세포분열 호르몬 때문에 벌어져요. 혈관 속을 돌아다니던 아이 두뇌를 만드는 줄기세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여기를 빠져나오는데 엄마의 뉴런이랑 서로 섞여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여러분, 이상한 거못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고 나서 자기 성격이 바뀐 거 혹시 못 느꼈어요? 체질이랑? 느끼셨죠? 그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DNA, RNA, 그다음에 그 남편의 영향을 받은 남편이랑 섞였으니까 뉴런이 DNA가 애가 남편의 영향을 받은 뉴런 세포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과 한 다음이 내 몸에서 나의 의지를 조정하는 미생물들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바뀌어 버려요. 엄마들은. 남편은 그대로 총각대랑 똑같아. 보니까 나이 먹어도 뭐 그냥 그때 그 취향이 그냥 비슷해. 근데 엄마는 임신하고 나면 취향이 바뀌어. 왜? 몸 안에 물질들이 바뀌어 버려요. 임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임신 중 도중에. 그래서 이상이 식성이 바뀌어. 식성이. 식성이 나쁘게 바뀐 몇몇 사례가 있어요. 갑자기 폭식을 하게 돼. 내가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애 낳고 나서 갑자기 막 입맛이 막 좋아지는 거야. 남편 집안에 누군가를 닮아버리는 거야, 내가. 남편 즉 시댁에 누구누군가를 내가 닮아버려. 왜? 시댁에 그 누구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시집만 갔을 뿐인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외모가 비슷해지는 거야, 이상하게. 내 취향이 바뀌면서 그게 임신이라는 거예요, 임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까다롭게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동화될 거를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그 남자 집안을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남자들도 여자의 그, 특히 장모를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버려야 돼. 왜냐면 엄마 두뇌 속에 이게 애기 뉴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살아있는 한 이게 엄마 뉴런이고 이게 애기 뉴런인데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엄마의 창의성,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열렸느냐에 따라서 애가 계속 영향을 받는데 이 DNA가 자식의 DNA여가지고 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애 두뇌랑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 있네. 바로 연결이 돼 있네. 애를 학교 보내고 집에서 엄마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리면 이게 소멸돼 버려야 돼요. 무덤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끊어져요. 끊어지면 엄마의 악영향을 덜 받게 되고 주변에 있는 그때 엄마가 죽었을 때 비로소 주변에 있는 다른 멘토들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애가. 왜 엄마 자기 뉴런 옆에 엄마 뉴런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동기감흥이라는 건데, 이거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됩니다. 과학적으로 센서링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뉴런 세포의 동기감흥인데. 그래서 엄마는 옆에 사는 것보다는 일단 집 나가는 게 좋고, 나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좋아요. 네. 자식들한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 자, 그런데, 엄마의 말 한마디가 도끼인데, 이 도끼가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다행히 거리가 떨어지면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즉, 함부로 도끼질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 아이의 영혼에 함부로 도끼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좋아.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두뇌가 늘 창의적이고 사는 게 행복하고 막 기뻐야 돼요. 우울하면 안 돼. 우울한 게 제일 나쁜 거야. 애들한테는. 애 두뇌까지 우울해져 버리니까. 뭔가 이렇게 활력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사랑을 찾든 뭘 하든 드라마를 보고서 막 뭐 연삼아? 누구 아무튼 요즘에 송중기 예? 송중기 이후에 뭐 도깨비 나왔죠? 도깨비만 아무튼 공유랑 사랑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자기 두뇌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엄마가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애들은 뭐냐면 엄마가 왜 생동감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엄마 눈빛이 살아있는 거야. 그게 원격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애들도 뭔가에 막 설레임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전파가 되는 거야. 엄마의 정서가 막 그대로 전파가 되는 거야. 그때 드라마 보고 저기 드라마 보고 이렇게 깨어난 엄마의 두뇌와 책을 보고 깨어난 두뇌 또는 영화를 보고 깨어난 두뇌 좀 다르겠죠, 질적으로. 그 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 점. 자, 그래서 이제 도끼다 보니까 이게 그 이정 엄마 박혜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냐면 애들한테 간섭을 줄임으로써 도끼를 창고에 넣어놔버린 거예요. 도끼를 창고에 넣어놔버린 거예요. 애들한테 간섭을 안 하니까 왜냐면 이 도끼라든가 이 커다란 칼은 잘못 휘두르면 이 원목이 너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의 그 원목이에요. 즉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 도끼질 한번 하면은 값어치가 엄청 떨어져 버리죠. 어디를 때리는, 그러니까 오늘 참 다이아몬드 원석 제가 오래 예전에 자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요. 원석 가공법이 있어요. 캐럿이 엄청나게 커. 근데 아 여기가 뭐 이런 게 하나 박혀 있어. 티가. 그러면은 자, 그 다이아몬드의 그 장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제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략 구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 모양이 이 모양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더 큰지 헷갈리죠?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이걸 또 이렇게 잘라요. 또 이렇게 잘라요. 이걸 또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면 물방울 모양이 있고 사각형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원래 모양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최대한 무겁게 하기 위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무게로 가격이 결정돼요. 첫 번째 캐럿이야. 무게야. 무거워요. 한 덩어리가 커야 돼요. 최대한 크게 가공을 해요. 이게 요즘에 이걸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푸른 계열이 있고 갈색 계열, 노란 계열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자, 완전히 투명한 흰색이 있어요. 뭐 투명한 색이 있어요. 여기 노랑, 갈색, 푸른색 이렇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에 색깔이 있는 순간 가격 결정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진할수록 값어치가 더 높아요. 이왕 갈색이거나 푸른색이다 이거예요. 진해야 돼. 색깔이. 그러면 더 세요. 가격이. 근데 이 어디가 가격이 제일 약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투명하거나 완전히 진해야 돼. 이거 두 개가 비싸요. 여기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여기가 제일 떨어져요. 중간이. 이게 다이아몬드 가격 설정법인데 제가 이거를
다이아몬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야,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는 거하고 다이아몬드 가공법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리고 우리가 애들을 그 취업시키거나 대학이나 그 회사에서 애들을 뽑을 때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투명하거나 완전히 진하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뽑아줘요. 그 수시 입학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개성이 완전히 강하거나 투명한 건 뭐냐면 정시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무것도 안 잊어버려 얘는 그냥 공부하는데도 다 기억해. 하거나 아니면 개성이 되게 진해야 돼. 너무 똑같더라고. 근데 첫 번째 장인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그 원석에 가장 큰 덩어리는 그 무게감을 절대 해치면 안 된다라는 게첫 번째 원칙이에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절대 최대한 도전을 하면서 5점만 도려낸다. 이게 첫 번째. 다이아몬드 가공의 1순위. 그런데 아까 조그만 조각화를 가지고 있는 교사나 학원 선생이 깔짝깔짝깔짝해서 이거 제거하려면 몇년 걸릴까요? 엄마가 도끼를 가지고 있죠. 그죠?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는 순식간에 이걸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엄청난 장인. 그러니까 엄마가 기술이 좋아서 장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칼이 너무 크고 잘 들어. 엄마의 칼은. 애들한테. 근데 보통 엄마가 칼질을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해버려. 이거 살려야 되는데 칼질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너는 이게 막 미워. 이게 너무 미워. 그래서 칼질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찍어버려. 이렇게 찍어버려.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값어치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값어치는 이게 무게가 2분의 1로 그러니까 한 2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쳐요. 평면으로 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거의 한 200분의 1로 떨어져 버려. 크기가 줄어들어 버리면 그냥 2분의 1로 가격이 그 아이의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얘기해서 뭐한데 아무튼 200분의 1로 떨어져 버려. 2000분의 1로 떨어져 버려. 그게 다이아몬드의 세계예요. 그래서 솔송의 개념을 다이아몬드 각자의 자기 자녀가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슴이 아프게도 어떤 원석은 한 가운데가 오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인데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어떻게 할까요? 다이아몬드 장인 어떻게 가공할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어떤 게 가격이 셀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반으로 갈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200분의 1, 2000분의 1로 떨어지죠. 그대로 냅두면, 살리면, 한 20분의 1로 떨어지겠죠. 오점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커. 그런데 더 놀라운 장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오점을 가급적이면, 그 다이아몬드 가공품의 중앙에 위치를 시킵니다. 중앙에. 그러면 이상하게 분명히 5점인데 장식처럼 느껴져요. 뭔가 그 다이아몬드가 뭔가 심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한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냅두고 살리는 거예요. 주변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물론 20분의 1로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리는 것보다 도려내버리는 것보다 도려내는 구멍 뚫어야 되잖아요. 구멍 뚫어야 돼. 물론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디자인. 아,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새로, 그, 이런 게 있어요. 이태리의 어떤 장인이 이걸 가공했다 하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브랜드가 있어요. 장인의 브랜드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멘토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부모가 아니라. 근데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 자녀가 오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칼질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자녀가 색깔이 다른 애랑 틀리고 머리가 둔하다,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성을 살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중용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용, 이 시대의 천명과 솔선과 수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교육이고, 먼지털이. 먼지털이가 가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먼지 털고 가공해주고,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뇌 속에 자식들의 그 뇌세포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1분 정도 만에 딱 어제 독산초등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핵심을 잠깐 전할게요. 그래서 순도 온도 99.9가 되려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체험하고 좌절을 맛보고 극복하고 하는 그 과정을 누군가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그 과정을 많이 할수록 도파민 부상 회로가 좋아져서 굉장히 그 뜨거운 인재가 되는데 뜨거운 인재는 그러니까 세상의 멘토들은 뜨거운 인재를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인재는 장인을 만나면 망치질 몇 번만 그러니까 엄마는 도끼를 가지고 있고 장인은 망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대요. 교사는. 엄마는 도끼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교사는 망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를 무조건 뜨겁게 키워야 돼. 아주 동기부여가 강한 애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사들은 보면 얘는 망치질이 너무 쉬워. 통통통 치면 딱 만들어져. 왜? 뜨겁게 달아올라 있으니까. 그죠? 어? 달궜을 때 두드려라 뭐 아시죠? 속담. 자, 그 점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순도가 높게 돼야 되냐면은 세 부류의 부모가 있는데 굉장히 현명하거나, 굉장히 무식하거나, 너무 무식하니까 나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엄마이거든. 그러면 간섭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간섭하려면 이 중간이 최악이고,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자녀 두뇌라든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간섭을 줄이는 게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주 현명해. 또 하나는 그냥 죽으면 돼요. 사라지면 돼요. 자기 아이 곁에서. 그러니까 늘 저는 그래요. 교사와 엄마가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자식 옆에 살아있는 게 좋은지 죽는 게 좋은지를 결정,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옆에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아예 무관심하든지, 자기 자신을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든지, 현명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즐거워져야 되고요. 왜? 엄마의 두뇌가 생기가 넘쳐야 자식의 두뇌가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더 창의적으로 갈고 닦여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장인은 신중하게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식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끼를 숨기고 즐거워져야 돼요. 자기부터. 자기부터 웅진부클럽 안에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왕 여기에 왔다 갔다 할 거라면. 그러면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적에 대해서, 영업 실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역효과 나요. 제가 옛날에 그 영업을 잘하는 비결 강의한 적도 있어요. 웅진, 기억나시죠? 집착하면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봐요. 집착 안 하고 즐기면 친구로 봐요. 사람들은 뭐냐? 구매가 언제 일어나느냐? 상대방이 친구일 때 일단 사고요. 근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친구일 때는 그 상품이 안 좋아도 그냥 사줘요.
그게 영업의 비밀이에요. 자, 아무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